이번에는 이 쟁반 위에다가 해줄 건데요. 아까 좀 드라이 바람이 이 면적이 커가지고 여기를 전체를 바람을 부니까 제가 제어를 못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는 종이 테이프, 마스킹 테이프로 여기를 막아줘서 여기서만 바람이 나오도록 해놨어요. 이번에는 그냥 아예 검은색, 파랑색을 부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투명색을 부어주도록 할게요. 그러고 여기 이렇게 물결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이 정도? 여기는 이렇게 부을 거고요. 여기 끝부분에다가만 지금은 투명한 색을 부을게요. 이거를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해줄게요. 아, 원래는 여기 이렇게 할라 했었는데. 아, 까먹었네. 이것도 이것대로 예쁘게 하면 되겠죠? 예쁘게 될 거라고 전 믿어요. 예쁘게 나올 거지? 이 상태에서 한번 여기다가 부을게요. 한 이쯤에 파도 한 번, 이쯤에 파도 한 번을 부어주도록 할게요.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야겠어요. 많이 들어가면 안 돼서 이렇게 하고 한번 바람을 줘볼게요. 멀리서 바람을 부을 예정입니다. 시작. 아, 좀 이런 모양이 나네요.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겠어 지금. 그러니까 그런 것 같네요. 여기를 여기다가는 파란색을 부어줄게요. 그라데이션을 살짝 줄게요. 너무 이제 여기다가 흰색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여기 좀 기포가 많이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어, 막 섞은 다음에 이거를 한 방울씩 이 상태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. 이게 좀 너무 좁은 것 같긴 한데 드라이기가 안 돼요. 아, 여기를 막았더니 드라이기가 안 돼요. 지금 드라이기가 망가졌어요. 나오질 않아요. 어떡하지? 마음이 아프다 진짜. 드라이기가 안 돼서 빨대를 가져왔어요. 빨대로 좀 불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굉장히 당황스럽네요. 이렇게 되네요. 뭐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? 나쁘지 않아요. 지금 벌써 여기는 그라데이션이 거의 다 됐어요. 하지만 빨대로 한번 바람을 불어주겠습니다. 뭔가 여기처럼 이런 모양이 나오진 않죠? 좀 더 여기에 파랑색을 섞고 아주 조금씩만 하고 싶어요. 흰색을 섞어보도록 할게요. 흰색을 엄청 조금 해야 되네요. 다시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멋있어요, 멋있어요. 여기 부분을 좀 더 꾸며보도록 할게요. 여기다가는 파랑색을 좀 더 붓고요. 어, 이제 조금 걸쭉해지기 시작했어요. 빨리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그럼 다시 한번 여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
멋있네요. 여기가 너무 선이 갔죠, 지금. 폐활량이 좀 딸리네요. 지금 드라이기가 작동이 돼요. 이게 입으로 부는 거랑 드라이기랑 좀 결이 다르네요. 얘가 확실히 파워가 세가지고 연하게 흩어졌어요. 아, 근데 저는 아까 이전 게더 좋은데요? 오토킹 조금 너무 쏠린 것 같아서. 진짜 파도 같지 않나요, 여러분? 좋습니다. 자, 여기를 조금 더 한번 해줄게요. 여기를 살짝 퍼트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다 다시 흰색으로. 아, 좋아요, 좋아요. 하고, 빨대가 짱인 것 같아요. 여기가 좀, 여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흰색을 조금 섞어줄게요. 이게 보니까 제가 이거를 곡선으로 그려야 되는데 곡선으로 그리지 못하네요. 사선으로 여기도 조금 더. 이번에 깨달았어요. 드라이기는 제 타입이 아니다. 이제 토치로. 좋았어. 무슨 타는 냄새가 나네요. 아, 좋았어요, 좋았어요. 멋있어, 아주. 아주 멋있습니다. 이거는 굳혀주도록 하고요. 하루가 지났고요. 굳은 거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. 첫째로 만들었던 이 홈이 깊었던 쟁반은 무늬가 없어졌어요. 어디로 갔을까요? 그리고 여기 좀 말리는 거를 잘못 말렸더니 털 같은 게 들어갔네요. 큰 쟁반을 한번 확인해볼게요. 남아있어요. 근데 좀 옅어져서 아쉽게 좀 나온 것 같아요. 다음에 할 때는 홈이 거의 없는 거를 이용을 해야겠고, 그리고 좀 흰색 같은 거 무늬를 좀더 두껍게 놔가지고 굳으면서 다른 색하고 섞이더라도 그런 게 변화가 없도록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. 네, 오늘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, 좋아요하고 구독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또 봐요, 안녕.